아, 우리 형님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. 아,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. 네. 다가갈게요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혹시 실례지만 다가가도 될까요? 아니. 아니, 잠깐 여기. 아, 인상님도 너무 좋으시고. 아니, 목소리가 별명이 조세호예요. 아, 진짜? 아, 목이 좀 많이 쉬셨네요. 아니, 근데 아까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가 이게 지금 진짜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. 조금 전에 하신 거 잠깐만 한번 다시 들려 주셔도 돼요? 자, 감귤이 한 박스 2,000원 드리고요. 자, 포도 한 박스 40,000원 드리도 많은. 시원하다. 와, 감귤 한 박스 2,000원이고 포도 한 박스 10,000원입니다. 네. 감귤 한 박스 2,000원이고 감귤은 10,000원입니다. 자, 감귤 한 박스 2,000원이고 포도 한 박스 10,000원입니다. 안 되는데요? 아, 보여주세요. 자, 감귤이 한 박스 2,000원, 자, 포도 한 박스 10,000원 드리도 많은. 야, 이거. 아, 잠깐만요. 유영현 씨, 얘기 좀 나눠볼까요? 예. 자, 여기서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됩니까? 예. 안녕하세요. 이게 좀 건너편에 있다가 이 진짜 정말 감귤 한 바구니 2,000원, 포도 한 박스 10,000원 건너왔습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안 올 수가 없었어요. 와. 아,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아, 저 뭐 이제 야채 가게 일하는 뭐 박지영이라고 하고요. 예. 네, 24살이고 뭐 아, 이게 떨리네요, 이게. 지영 씨. 네. 가게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1년 만에 목소리가 이렇게 꽤 오랫동안 그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이게 좀 굉장히 좀 경륜이 좀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. 감사합니다. 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? 딱 하고 거의 이게 저희 사회생활 처음으로. 근데 이거는 따로 배우신 거예요? 어떻게 되신 거예요, 이거요?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잠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? 감기하면 안 되더라고요. 감귤이 한 바구니 2,000원, 포도 한 박스에 10,000원입니다. 사기 싫다. 너무 사기 싫어. 싫어요? 자기야, 너무 사기 싫어. 한 번만 더. 자, 감귤이 한 바구니 2,000원 드리고요. 자, 포도 한 박스 10,000원 드리도 많은. 통이 다르다, 통이 달라.